일반적으로 평판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층을 하고 여러 가지 세팅을 하고 그런 게 롤트롤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랑 같이 앉혀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의외로 빨리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으니까는, 요거는 뭐 수학적인 공식같이 이렇게 지금 넓혀가지고 아니면 뭐 높여가지고 이렇게 적용되는 거니까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판 거리로 이렇게 좀 작업해봤습니다. 이렇게 여섯 판 거리로 했을 때는 시간도 절약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여섯 판 거리, 뭐 여섯 판 거리에서 하나 더 나가면은 여덟 판 거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켓 봉투에다가 화이트 인쇄하고 칼라 인쇄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기 초대장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자켓 봉투입니다. 국회적인 효과를 좀 줬고, 글씨 링크 드립니다. 이 글씨에도 입체적인 효과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다량인 것보다는 소량으로 하면서 뭔가 좀 특별하게 좀 굉장히 고급스럽게 남들이 못하는 것을 좀 해달라는 그런 어떤 그 특이한 걸 해달라는 그 업체 주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UV 출력으로 저희가 약간의 알다시피 여기 적층도 이렇게 어느 정도 줘가지고 이렇게 좀 그냥 화이트보다는 약간 적층이 있어가지고 입체감이 있는 그 화이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핑을 다 이렇게 양 사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번거로운 작업일 것 같아가지고 한번 머리를 썼습니다. 좌표를 이렇게 맞춰주고 쇠 문진으로 위치를 고정시키고 다시 한번 맞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얇은 페트 용지입니다. 얇은, 단단하지만 얇은, 얇습니다. 이거 페트 용지를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는 저희가 고정을 시켰습니다. 고정을 시켜주고, 위치를 하고, 테이핑을 하고, 위도 꼭 테이핑을 하고. 그러면 요 위치가 정확하게 잡혀져 있고, 요거는 저희가 백그문을 조금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요건 좀 타, 요 구멍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요렇게 좀 이렇게 슬릿이 이렇게 띄어 있어도 별 그렇게 큰 이상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높여도 상관없고, 배꼽을 한번 돌립니다. 자, 요게 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쭉 넣어주고, 요 상태에서 문진을 살짝 올려가지고 요 스파트를 분석을 시킵니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력을 진행하고 출력이 다 된 상태에 있는데, 요것을 테이핑을 여기 있는 거하고 옆에 있는 것만 빼주시면 되고, 이거를 위로 올리셔가지고 커버입니다. 커버를 위로 올리셔가지고 이걸 바로 빼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판을 여러 개를 한번 맞춰가지고 한번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속도도 더 빠르고 이거 한 6판 거리까지도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업을 또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봉투하고 이 네이지하고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 봉투는 로고를 양각화 시켜가지고 볼드화를 줬고, 요 글씨도 10시간 볼드화를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자, 네이지는 앞에는 크라프트지에다가 앞에는 박을 쳤고, 뒤는 저희가 글씨를 이렇게 그 양각화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고급스러운 안내장이나 초청장, 서신류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